네, 안녕하세요. 13년차 축구팬 이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동 보는 남자 양진호입니다. 진호 씨, 야구가 왜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축구에 대해서 촬영한다고 했을 때 유니폼 갖고 오면서 농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 야구? 좀 깜짝 놀랐습니다. 축구랑 야구랑 비빈다는 것 자체가 컨셉부터가 잘못됐어요. 컨셉부터가. 당연하죠. 야구가 훨씬 더 차이 안 나게 빕니다. 낄 자리가 아니에요, 야구는. 농구 데려오라니까요. 축구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전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라고요? 네. 야구보단 인기 많지 않을까요? 저희 나라 국민들은 네. 축구보다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정이잖아요. 세계는 야구에 관심이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번 따져봐야죠. 장점을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얘기해보세요. 야구는 일단 네. 3점, 2점, 그리고 바로 3점, 4점 홈런으로 네. 바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스릴 만점의 야무진 그런 최고예요. 아, 농구 데려와요, 농구.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비빕니까? 축구는 일단 크리스티아노 선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삐삐도요? 정말 세계적인 스타인 게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1위예요. 야구 선수는 10위에 있지도 않아요. 또 야구 유명한 선수 누구 있습니까? 야구에는 네. 아주 많죠. 뭐 선동열, 이정범, 이승엽, 전국의 그런 국민 타자, 투수, 혹은 투수들이 있고요. 야구장 직관 분위기는 어때요, 그럼? 그냥 코타지를 야구지게 하면서 침에 뜯어 먹으면서 응원가를 불러주면서 치어리더 바로 앞에 있으면 정말 아름답다. 축구의 분위기는 한국 축구 응원 문화는 응원단장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거죠. 축구 응원단장은 응원가를 선창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서포터즈들이 네. 그 응원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울려 퍼지면 진짜 멋있습니다. 아, 정말 재밌죠. 야구는 그냥 뜬뜬뜬뜬 기아의 안치홍 안치홍. 보통 사람들 축구를 더 많이 하지 야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90년대 태어난 사람은 야구 배트랑 그런 거 하나만 봤는데 야구 홈런 치면은 이제 그냥 다 내려가서 그냥 슬라이드 캐치 한번 더 해서 그냥 굿! 진짜 아, 쾌감이죠. 라떼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체육 시간에 거의 다 축구를 했어요. 구석에서 애들이 야구하다가 공 날라오면 야 구석 가서 하라고 하면은 야구하는 애들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야구하는 애들이 더 구석에서 야구를 하는 거죠. 애초에 야구는 비비지도 못했어요. 왜 저희가 그랬냐, 야구공은 되게 위험하잖아요. 딱딱하고 실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네. 국가 스포츠로는 야구가 국가 스포츠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 스포츠로 야구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는 네. 국가가 실수한 거예요. 네? 그건 국가가 실수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아침 먹고 축구하고 점심 먹고 축구하고 체육학원 축구하고 석식 먹고 축구하면 뭐 합니까? 이제 PC방을 가야죠. PC방을 가면 뭐다? 그냥 EA스포츠 직전 업게임 피파 강화하고 선수 뽑고 시합하고. 근데 야구는 어떤 게임 있습니까? 맞습니다. PC방에 가면은 뭐 피파로 쫙 깔려 있거나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마구마구를 즐기시는 그런 유저분들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인기 없잖아요. 야구팬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자, 선동열, 최동원, 이승엽, 이종범, 양준영, 뭐 마혜영, 정민철, 송진우, 서재응, 최희석, 축구 이동국. 그렇답니다. 네, 전국의 축구팬 여러분 K리그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